안녕하세요. 아르니의 취미생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쪼물쪼물 시리즈를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글라스 아트입니다. 오늘은 상어가죽을 그려볼 건 아니고 여기에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동물의 숲 캐릭터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 아트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원하는 도면 위에다가 비닐을 올리고 색깔을 칠해주면서 귀여운 캐릭터들을 완성한 다음에 창문 등에 붙여서 스티커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구성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을 하면 이렇게 재료들이 쭉 들어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이렇게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핑크퐁 도안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도안 위에다가 동봉되어 있는 비닐을 고정한 다음에 위에다가 그려주는 형태예요. 저희는 이 도안은 오늘 사용하지 않고 핸드폰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라스 아트를 할 때 필요한 펜이 들어있습니다. 색깔은 6종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려볼 거는 KK랑 여우리, 뽀야미, 미에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색깔이 없어서 이것만 그리는 건 아니에요. 자, 먼저 여우리를 그려볼 건데요.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은 바로 글라스 데코에 그림을 그리셔도 될 것 같고 저희처럼 그림을 잘 못 그리는 분들은 핸드폰에다가 원하는 이미지를 다운받아 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동봉되어 있던 이 비닐을 올려주고 스카치 테이프로 고정을 해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닐을 핸드폰에다가 잘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얼굴만 만들어 볼 건데요. 까만 펜으로 이렇게 얼굴을 따라서 스케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우리, 귀여운 여우리 얼굴부터 이렇게 잠깐 튀어나갔을 때는 빨리 면봉을 활용해서 싹싹싹 지워주시면 금방 도안을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얘 왜 이렇게 네모내졌지? 턱이? 다 채워졌어. 아, 눈까지 다 채워져버렸어. 눈동자가 없는 여우리가 돼버렸어. 이거 어떡하지? 아, 일단 그렸습니다. 약 1시간 정도 굳힌 다음에 색깔을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굳혀오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좀 파볼까? 안 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KK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휘쉬쉬 휘쉬쉬 쉽게 하지? 나보고 웃을 때가 아니었지? 네, 일단 KK는 검정색과 하얀색만 들어간 캐릭터이기 때문에 검정색으로 KK의 얼굴을 따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일정하게 튜브를 짜는 게 좀 어렵네요. 일단 1시간 정도 굳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워밍업은 끝냈으니 다음 친구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번에는 저는 뽀야미, 저는 미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펜을 이용하지 않고 글라스 데코를 이 이쑤시개에 찍어서 얇은 선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너무 더 어려운데? 그치? 굳이 다 쓰겠는데? 아, 자꾸 막혀. 이렇게 구멍을 파면 안 될까? 아, 뚫렸다 뚫렸다 뚫렸다! 면봉으로 뚫었어. 구멍이 이렇게 막혔을 때 면봉으로 딱 찍으니까 구멍이 뚫렸어. 우리 영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감을 얻으실 거야. 그렇게 해맑게 웃기 있냐? 잘했다. 응? 잘했다. 잘했다고? 바탕이 있으니까 잘 보이는 거야. 아, 그런가? 나는 그 귀여운 애가 완전 산적처럼 됐어. 이렇게 귀여운 애가 이렇게 무섭구나. 아니야, 일단 색칠하면 괜찮을 수도 있어. 그래? 응. 일단 말려올게요. 침 말랐어?
맞지? 찐 말랐지? 여러분도 잘 안 닦기 때문에 면봉이 치열 말라서 닦으면 잘 지워집니다. 아 그러네, 이게 좀 깔끔한 선을 원하시면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가서 끊으면은 일정하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알았네. 일단 핸드폰에 있는 비닐을 뗀 상태고요. 일단 이 상태로 1시간 정도 굳혀 오겠습니다. 자, 1시간이 지나서 검정 색깔 글라스 데코가 다 굳었습니다. 묻어나지 않게 굳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여울이를 먼저 색칠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KK를 하얀색을 이용해서 채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KK 너무 쉽잖아. 나도 흰색만 칠하면 되잖아. 이럴 수가. 또 당했다. 어릴 때 생각났다. KK 너무 어렵다. 뭐가 어려워. 흰색 칠하기만 하면 되는데. 지난번에도 막 동그란 패티도 진짜 쉬웠고. 나는 어려운 뽀로로 하는데. 아, 이 패티가 엄청 어려웠는데? 오해야. 오해 아니야. 막 무슨 여울이 노란 귀신 같아. 네. 내거 영상을 보니까 잘 됐다. 완전 똑같은데? 여울 어떡하지? 수습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이런 거 만들 때 이 이쑤시개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이쑤시개야. 네, 일단 저는 KK를. 저는 여울이를 완성했어요. 이제 저는 뽀야미를. 저는 리에를 색칠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KK보다 난이도 확 올라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리에는 색깔을 조금 섞어가지고 해야 되겠는데? 약간 그라데이션 돼 있는 데지? 뭐 찾아? 아 흰색 잠깐만 빌려줄래? 나는 마음씨가 넓으니까. 왜 또 대답하네? 저 집중하느라 미안해. 집중하느라. 네, 저는 분홍색에 하얀색 글라스 아트를 섞었습니다. 아씨 뽀야미가 왜 이렇게 또 이렇게 보시게 하지? 나도 위험한데. 좀 보시겠네? 아니야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다. 뽀야미 완성! 저 이번에는 파란색과 하얀색을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섞으면 괜찮을까 이게? 비록 잘 만든 것 같진 않은데 저는 KK와 미애를, 저는 뽀야미와 여울이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상태로 8시간 정도 굳혀져야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럼 8시간 있다가 만나요. 짜잔! 이렇게 꼬박 하루가 지난 글라스 데코의 모습입니다. 이쪽은 제가 만든 거, 이쪽은 찹찹이가 만든 거예요. 제가 만든 여울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진한 노란색이었는데 얘가 굳으면서는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확실히 노란색 하나로만 칠해서 여울이가 별로 예쁘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아쉽네요. 두 번째는 뽀야미입니다. 뽀야미는 생각보다 덜 투명하네요. 흰색을 좀 두껍게 칠해서 그런가 여울이처럼 비치지는 않네요. 그리고 찹찹이가 만든 케이크. 찹찹이가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심작 미에입니다. 그라데이션도 예쁘게 잘 표현이 되었네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이렇게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오늘은 제 닌텐도에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는 뽀야미를 붙여주고 여울이는 자리가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곡선인데도 여울이가 잘 붙네요. 저희 로고 색깔인 핑크색하고 하늘색이 섞여서 더 이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케이키를 붙여보도록 할게요. 짠! 이렇게 닌텐도에다가 글라스 데코로 만든 동물의 숲 친구들을 붙여주었습니다. 조금 이런 여백에 맞게끔 작은 친구들도 만들어서 붙여주면 더 이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창문에만 붙인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스티커처럼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도 예쁜 도안을 찾아서 글라스 데코로 예쁜 스티커를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